21번 바다 바다 22번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요.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요. 23번 사다리가 있으면 올라갈 수 있겠네요. 사다리요? 저기에 있네요. 사다리가 있으면 올라갈 수 있겠네요. 사다리요? 저기에 있네요. 24번 5시 20분입니다. 5시 20분입니다.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칫솔입니다. 2. 수건입니다. 3. 계산기입니다. 4. 면도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칫솔입니다. 2. 수건입니다. 3. 계산기입니다. 4. 면도기입니다. 26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 공항입니다. 2. 지하철역입니다. 3. 버스 정류장입니다. 4. 여객 터미널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 공항입니다. 2. 지하철역입니다. 3. 버스 정류장입니다. 4. 여객 터미널입니다. 27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일을 합니다. 2. 이를 닦습니다. 3. 세수를 합니다. 4. 샤워를 합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일을 합니다. 2. 이를 닦습니다. 3. 세수를 합니다. 4. 샤워를 합니다. 28번 컴퓨터가 얼마나 있습니까? 1. 7대 있습니다. 2. 8대 있습니다. 3. 7호대 있습니다. 4. 8호대 있습니다.
컴퓨터가 얼마나 있습니까? 1. 7대 있습니다. 2. 8대 있습니다. 3. 7포대 있습니다. 4. 8포대 있습니다. 29번. 이것들의 맛은 어떻습니까? 1번. 답니다. 2번. 십니다. 3번. 짭니다. 4번. 씁니다. 이것들의 맛은 어떻습니까? 1번. 답니다. 2번. 십니다. 3번. 짭니다. 4번. 씁니다. 30번. 어제 회식은 어땠어요? 1. 사장님께서 회식에 오실 거라고 했어요. 2. 오늘 배가 아파서 회식에 갈 수 없어요. 3. 새로운 직원을 환영하는 회식을 할 거예요. 4. 동료들과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어제 회식은 어땠어요? 1. 사장님께서 회식에 오실 거라고 했어요. 2. 오늘 배가 아파서 회식에 갈 수 없어요. 3. 새로운 직원을 환영하는 회식을 할 거예요. 4. 동료들과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31번. 리한 씨는 형제가 있어요? 1. 네, 동생이 두 명 있어요. 2. 네, 아들이 있는데 귀여워요. 3. 아니요, 혼자 사는 것이 편해요. 4. 아니요, 아버지는 고향에 계세요. 리한 씨는 형제가 있어요? 1. 네, 동생이 두 명 있어요. 2. 네, 아들이 있는데 귀여워요. 3. 아니요, 혼자 사는 것이 편해요. 4. 아니요, 아버지는 고향에 계세요.
32번 지금 드시는 그 음식은 좀 매워 보이는데 괜찮아요? 1. 생각보다 맵지 않고 맛있어요. 2.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요. 3. 음식이 싱거우면 소금을 넣으세요. 4. 저는 고기보다 채소를 더 좋아해요. 지금 드시는 그 음식은 좀 매워 보이는데 괜찮아요? 1. 생각보다 맵지 않고 맛있어요. 2.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요. 3. 음식이 싱거우면 소금을 넣으세요. 4. 저는 고기보다 채소를 더 좋아해요. 33번 회사까지 버스로 얼마나 걸려요? 1. 30번 버스를 타고 가면 돼요. 2. 길이 안 막히면 15분쯤 걸려요. 3. 버스 정류장은 회사 근처에 있어요. 4. 지금 택시를 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회사까지 버스로 얼마나 걸려요? 1. 30번 버스를 타고 가면 돼요. 2. 길이 안 막히면 15분쯤 걸려요. 3. 버스 정류장은 회사 근처에 있어요. 4. 지금 택시를 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34번 아디 씨, 이 줄자 끝 좀 잡아주세요. 1. 이 끝을 잡으면 돼요? 2. 여기는 줄자가 없는데요. 3. 먼저 줄자를 가져오세요. 4. 줄로 모서리를 다듬어요. 아디 씨, 이 줄자 끝 좀 잡아주세요. 1. 이 끝을 잡으면 돼요? 2. 여기는 줄자가 없는데요. 3. 먼저 줄자를 가져오세요. 4. 줄로 모서리를 다듬어요. 35번 내일 월차 휴가를 내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말해야 돼요? 1. 반장님은 월차를 냈어요. 2. 반장님이 내일 회식을 한대요. 3. 반장님은 지금 사무실에 안 계세요. 4.
반장님께 월차를 내도 되는지 물어보세요. 내일 월차 휴가를 내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말해야 돼요? 1. 반장님은 월차를 냈어요. 2. 반장님이 내일 회식을 한대요. 3. 반장님은 지금 사무실에 안 계세요. 4. 반장님께 월차를 내도 되는지 물어보세요. 36번. 저는 지금 시장에서 과일을 사고 있습니다. 사과하고 배를 사려고 해요. 저는 지금 시장에서 과일을 사고 있습니다. 사과하고 배를 사려고 해요. 37번. 저는 지금 가구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구를 만드는 일이 힘들지만 재미있습니다. 저는 지금 가구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구를 만드는 일이 힘들지만 재미있습니다. 38번. 이 차 좀 드셔보세요. 요 앞 찻집에서 샀는데 맛있어요. 괜찮네요. 그런데 이 근처에 찻집이 있었어요? 네. 앞 건물 1층에 새로 문을 열었어요. 값도 싸고 차 맛도 좋아요. 그래요? 한번 가봐야겠네요. 이 차 좀 드셔보세요. 요 앞 찻집에서 샀는데 맛있어요. 괜찮네요. 그런데 이 근처에 찻집이 있었어요? 네. 앞 건물 1층에 새로 문을 열었어요. 값도 싸고 차 맛도 좋아요. 그래요? 한번 가봐야겠네요. 39번. 한국동물원에서 국내 최초로 동물 해설사를 양성한다고 들었습니다. 동물 해설사.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아, 네. 말 그대로 동물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저희 동물원에서는 다른 동물원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작년부터는 동물 해설사를 양성하여 관람을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물 해설사는 10주간의 교육 과정을 거친 후 현장에 투입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교육 강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동안 동물원에서 동물들을 구경만 하는 게 고작이셨죠? 저희 동물원에서는 동물 해설사의 친절하고 재미있는 설명을 들으면서 다양한 동물들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동물원에서 국내 최초로 동물 해설사를 양성한다고 들었습니다. 동물 해설사.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아, 네. 말 그대로 동물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저희 동물원에서는 다른 동물원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작년부터는 동물 해설사를 양성하여 관람을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물 해설사는 10주간의 교육 과정을 거친 후 현장에 투입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교육 강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동안 동물원에서 동물들을 구경만 하는 게 고작이셨죠? 저희 동물원에서는 동물 해설사의 친절하고 재미있는 설명을 들으면서 다양한 동물들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40번 리한 씨 집 근처에 중고 가구를 파는 가게가 있다고 했지요? 네, 저희 집에서 가까워요.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작은 탁자를 구입하고 싶어서요. 그 가게가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가는 길이 좀 복잡해서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아, 괜찮으면 오늘 퇴근 후에 같이 가볼래요? 그런데 제가 오늘 퇴근을 늦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그럼 퇴근 후에 저희 집 근처로 와서 연락 2번 주세요. 2번 문제입니다. 제가 나갈게요. 알겠어요. 이따 저녁에 연락할게요. 리한 씨 집 근처에 중고 가구를 파는 가게가 있다고 했지요? 네, 저희 집에서 가까워요.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작은 탁자를 구입하고 싶어서요. 그 가게가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가는 길이 문제입니다. 좀 복잡해서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아, 괜찮으면 오늘 퇴근 후에 같이 가볼래요? 그런데 제가 오늘 퇴근을 늦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그럼 퇴근 후에 저희 집 근처로 와서 연락 주세요. 제가 나갈게요. 알겠어요. 이따 저녁에 연락할게요. 5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38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19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